반갑습니다. 마술사 지크입니다. 오늘은 조금 피곤하네요. 자꾸 있는 거 아니야? 오늘의 기술은 바로 마술의 기술 2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오늘 진짜 피곤하긴 해요. 오늘 회사를 3개를 하고 왔고 아침 새벽 5시 일어나서 지금이 9시거든요 일하고 지금 바로 오고 좀 불쌍하죠? 물건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? 아, 펜은 아니고요. 펜에서 나온 동전 같은 걸로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동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술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배워야 될 마술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동전이 다시 한 게 있어야 되겠죠. 오늘 배울 마술은 프렌치 드롭이라는 마술입니다. 오늘의 마술의 기초 2편은 프렌치 드롭입니다. 동전을 잡아서 보내주면 동전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.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오시죠. 트릭은 동전을 잡는 척 할 때 동전이 떨어지는 겁니다.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동전을 잡는 척 할 때 동전이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꼭 팜을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첫 번째 연습 단계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. 동전을 떨어뜨리는 연습. 꼭 자신의 팜 위치에 되도록 하는 게 최고입니다. 동전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때 잘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동전을 떨어뜨릴 때 손가락을 너무 벌린다. 동전을 떨어뜨릴 때 손가락을 너무 벌린다. 절대 없습니다. 동전을 떨어뜨릴 때는 손바닥도 당연히 X입니다. 이유는 팜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져요. 절대 안 됩니다.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 동작으로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팜 꼭 되셔야 돼요. 팜이 안 되면 1편의 팜 영상을 꼭 연습하고 다시 영상을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. 먼저 동전을 잡는 순서. 먼저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일단 동전을 잡아주십니다. 그리고 이 네 손가락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모아주세요. 꼭 모아야 돼요. 주위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. 틈 사이로 팜처럼 틈새를 비치면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손은 이렇게 보자기를 폈을 때 엄지손가락, 아빠 손가락이 앞으로 쭉 와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아빠 손가락이 이 구멍에다가 슉 집어넣어요. 목을 잡아먹는다라는 느낌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 덮죠. 덮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걸려지면 안 돼요. 닫고 이 닫았을 때 동전을 떨어뜨립니다. 한 위치로 떨어뜨리고 나서 여기서까지는 그나마 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잘 못하세요. 잡을 때는 꼭 잡는 척하는 이 손부터 움직이셔야 돼요. 움직이고 꺾어주셔야 돼요. 이거 먼저 이거 숨겨야지 삼답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. 일단 구분 동작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넣고 덮고 떨어뜨리고 잡고 꺾고 올립니다. 이걸 연결해 볼게요. 넣고 덮고 떨어뜨리고 잡고 꺾고 올리고 끝. 넣고 덮고 떨어뜨리고 잡고 꺾고 올리고 끝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줄게요. 마술할 때 동전을 잡고 여기까지는 다 잘하세요. 여기서 잡는데 이렇게 안 치면 친구 맞아요. 절대 안 돼요. 이건 어디 있게? 어디 있을 것 같아요?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동전을 잡고 이게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. 보이는 친구.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안 되는 친구가 동전을 잡았는데 동전이 이렇게 쥐선 이쪽으로 오는 친구가 있어요. 우리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. 동전을 잡고 동전이 관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시선을 이동시킨 다음에 훅 보여주게 되면 동전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꼭 지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
레전드의 기본 기술, 기초 기술 2편 프렌치 드롭 물건이 사라지는 방법이었습니다. 1편과 2편 판과 프렌치 드롭 정말 꼭 배워야 되는 그런 마술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정말 이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보다 더 많은 마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술사 지크TV였습니다.